여름은 슬슬 이제 준비할 계절입니다. 계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6월이면 이제 초여름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달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3년 5월 26일이고 그러니까 봄에 막바지가 좀 중반이 좀 지난 상태. 꽃들, 봄에는 꽃이 많잖아요. 만발한데, 그 꽃에 이제, 꽃의 계절이 이제, 봄에 이제 시작해서 피는 꽃의 계절이 이제 중간에 좀 지나가는 그런 때죠. 또 하나님께 기도문 올려드리기도 하고, 지금 올려드리는 거는 작년 여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을 드리며, 그거를 이제 노트에다 기록했고, 오늘은 노트에만 기록해 놓으니까, 제가 그래서 제 목소리로 직접 올려드립니다. 2022년 8월 19일 유영희 전도사님과 함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이거 다 내셨어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물 가운데 지나거나 불 가운데를 통과하거나 아무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편안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자연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잘 보여주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태초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까지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여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더 많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저는 제 생활 가운데 더 많은 건강한 체력과 몸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저는 더 잘 움직이고 더 활발히 활동하며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교만이라기보다 지식의 넘쳐남이라기보다 찾고자 하는 그곳
그곳에 다다르기 위한 넘쳐나는 가르침에 알림에 넘쳐나는 홍수물벽 속에 혼란이겠지요. 그러나 또다시 잠잠히 고요히 조용히 기다립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을요. 아버지 하나님을요. 이 기도 보행상 여유가 있었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네,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내게도 있고 주변에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가운데 세상 안에도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평안함, 유지함으로 소망, 믿음, 평안함, 안전함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생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제 훈련이 우리 개인적으로 필요해요. 지금도 그런 거잖아. 그런 거는 뭐 심리적인, 정신적인, 뭐 외부적인 훈련에 의한 것이 실제로 그게 그렇게 도움이나 여자신이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은 필요해요. 아까도 어저께인가요? 네, 그때도 이제 비슷한 상인 거죠. 근데 그런 것이 훈련이 좀 제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그 내면에 신앙의 내면, 정신 세계, 정신 영적인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 뿌리 있게, 뿌리 안에 더 풍성하게. 예를 들면 뿌리 안에 가는 뿌리에 가는 그 줄기 같은 거, 가는 뿌리에 거기에 감자가 생기잖아. 고구마도 생겨. 그런 것처럼, 그 신앙의 곳이 견고한, 풍성,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상태로 돼. 그것도 교만이긴 하죠.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영성을 항상 이렇게 우리 안에 충만히 지니고 있어야지 건강한 신앙, 아주 이런 외부적인 또 내 안에 어떤 문제 생겼을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고 항상 그 남의 일인 것이 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버스 안에서 보듯이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버스 안에서 뭐 캔디도 봉대에서 꺼내서 먹고 초콜릿도 먹고 때로는 과자 뭐 조금만 빵 이런 것도 먹었지만 그래서 그거 필요했어요. 우리는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버스 안에서 이게 챙겨져 와서 먹고 있는데 운동 걸어야 되는 양이 얼마나 많고 그 시간에 그 걸어야 되는 시간이래가지고 안 먹고 어떻게 갔습니까? 그래서
아, 거기서 앉아서 계속 먹고 있으면 버스를 놓쳐요. 그래서 아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버스도 필요하고 내 짧은 다리로 그 많은 긴 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분도 고맙고 저분도 고맙고 아 저분한테도 인사해달라고 저분도 인사해달라고 자기 얘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나도 살았다 간다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아유 난 거 다 하자고 이제 너가 안 보인다 그러신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래서 그래서 아이고 참 아이고 하나님 제가 웃기시나 봐요. 예, 그런 거 제가 하도 하나님 그런 거 가슴 아픈 얘기를 하 사람들한테 때문에 아 우리는 하나님뿐이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사나 죽으나 하나님뿐이 없는데 죽으나 나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음이라는 거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싹심을 너가 들을 뭐를 한 것에 대한 싹스를 준다 하자니 하자 뭐 일을 하면 월급을 준다 하자니 그런 것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다. 예, 그래서 죽음인데 죽음 인간이 예, 사나 죽으나 하자니 주를 위하여 우리 이제 보통 사망자들이 이제 많이 부르는 하자니 찬송가 중에 있는 건데. 우리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자. 우린 당연히 천국 가죠. 하나님. 그래서, 그냥 그거는 이제 죽기까지 하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을 각오를 하고 산다. 근데 쓰러진 데서. 그래서, 제대로 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작년인가 금년에도 그렇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자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 작년에도 메시지가 전해졌고 알려졌고 금년에도 그런 거 알려져요. 많이 목사님들 신학교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도 많이 뽑아야 되고 생겨나야 되고 선교사들도 많이 와서 선교사 파송도 돼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눈앞이 안 보일 정도다. 부랴부랴 공부해서 엉뚱한 세상 쪽의 욕망, 욕심을 채우는 그런 직업으로 선호되는 그게 옷이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다가올 시대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되고 제게 얘기하셨죠. 하나님 무엇을 들고 갑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들을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고 갑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근데 하나님, 제 사랑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뭐 저보다 너무나 많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많은 분들이 세워질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뭐 엉뚱한 소리 하면서 이제 뭐 정말 준비한다느니 어머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뭐 십자 군병이라는데 엉뚱한 소리 하시지 마시고 어머니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아, 주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엉뚱한 소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셨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제자를 이제 내가 떠나간다 너희를 반성한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전대와 주머니 아직 신발 필요 없다 그러셨지만 이제 이것이 필요하니까 너희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래서 그랬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아직 교회 안에서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교를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갈 때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없어요. 깨어나고 정직한 영, 선생님 깨끗한 영 다시 받으셔야 하셔야 하셔서 자 제가 사실은 제가 얘기할 때 제 멘트는 잘 안 들어가는 건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도 겉으로만 이렇게 살짝 포장돼 있고.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맞죠. 자, 교회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생식사가 안 되고 보니까 너희 교회가 너희가 예배한다는 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가 성직자가 이 사람들한테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엄청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근데 이게 사람의 차원이 인간의 차원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하나님이 이제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흐름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걸 또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을 지금 이 시간 오늘 기도에는 그래서 본래 갖고 있던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려서 제가 항상 세상은 넓다 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시고자 이렇게 엄청 넓어요 세상에. 너무 국한시켜서 얘기하셔도 안 되고 목사님들의 그런 사고도 깨치워야 돼요. 선생님 그게 여기 밖으로 나가면 거룩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선생님 세상에 익숙된 것에 나이가 빠질 것이다. 그러면서 안으로 모아서 그 토대로 아니 돌면서 부패시켜드리는 거. 이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사고를 깨셔야 되고. 이분들은 오래전에 몇십 년 와서 그 이전에 또 훈련하신 분들한테 이제 배우시고 훈련받으시고 신앙도 갖게 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업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오랜 세월에 그런 노하우도 있고 와서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런 병드는 거예요.
병든 상태로 만들어지는 게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거나 그냥 감추어서 그냥 굶은 상태로 내보고 그냥 계속 돌려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커져요. 제가 이 부분만 얘기해서 그렇지 이렇게 돼서 지금 문제된 것이 어마어마해 바뀌어요. 선생님 실제로 지금 이런 질병의 문제 선생님 질병이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다른 선생님 그곳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성 운동도 내가 할 것이다 이러시면서 소산 도단하려고 하는 새싹이 어디 있는 거냐 어디 누구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서 헤롯은 교회 안에 목사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희한테 목사님과 싸워라 그 얘기 아니고 그래서 성전은 그렇게 했었고 성전은 하나님 것이지 목사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이 왜 성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만들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린다 그래서 성도들을 헷갈리게만 정신없게 만들면 돼요. 전에는 목사님에 대한 여사님 야단 맞죠. 징계 이거보다도 이제 성도들 하자니 그런 얘기가 더 많았었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또 정신이 없어지고 웃으신대요. 없어지셨나 봐요.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렇게 이렇게 딱 하면 대면한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래서 하여튼 특이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거기다 앞에다가 대고 그렇게 하시면 싸움나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깨닫게 하는 것도 깨달으시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너를 변화시키겠다고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야. 하여튼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목사님이 저 교인들 좀 모여서 나 붙들고 기도 좀 하자. 이상한 무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가세요. 하나님이 도망가시죠. 그런 거는 성경 속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성직자 교육자 그렇게 막 이벤트를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와서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런 과정, 맞아 그런 거예요. 네. 목회자, 네. 목사님들은 자꾸 그런 거 좋아하고 아주 무슨 연예인처럼 그 안에서 교인들에서 관객처럼 모아놓고 아주 그런 거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그 욕을 물리치셔야 돼요. 예, 제가 이거는 굉장히 선이 낮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직자들이 성직자를 위한 중보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충분히 못해서 그러니까 고시 되게 어려움 힘든 상태로 왔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야 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뭐 본인들이 더 잘하셔서 더 먼저 여기 뭐가 어디서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누었습니다. 자, 유영의 전도사였습니다.